그 하나큐셀 북중미 법인 모듈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용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I think we're ready in those, so I'll just revisit with Eric. 얼와인이 원래 계획도시라서 동네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조용하고 항상 이런 아침 분위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미국은 이동하는 게 대부분 기본적으로 3보 이상 승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진짜 간단히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싶어도 우선 차에 타고 어디를 갈지 결정을 합니다. 음악을 틀어볼까요? 이게 제 취향입니다. 이건 절대로 설정 아니고요. 저는 클래식과 함께 아침을 시작을 하죠. 중미 법인 오피스고요. 저희 자리는 바로 이곳입니다. 태양광 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나 다르게 바뀌는 굉장히 다이내믹한 시장이고요. 그래서 이 시장 동향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에 와가지고 중요한 기사들을 보면서 캐치업을 시작합니다. 우선 아침에 가장 중요한 커피, 커피를 한잔하러 가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법인장님께서 저희 직원들한테 하나씩 나눠준 먹을 잔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큐셀이죠. Got bored, honestly, because I didn't have anyone to be like, hey, I need help with this. Because I was like, oh, everyone's at SQ. 자, 그래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제가 커피랑 먹는 게 아침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싸준 아침 도시락을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항상 준비해준 저희 와이프한테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연아. 좀 평소보다 초췌하시네요. 이게 누구야? 저희 무한한 파트너 남성 봉사원입니다. 나 오늘 찍은데 응원 한마디만 해줘봐. 잘하시고. 아 오늘 잘생기셨네요. 야, 너무 설정 아니야? 같이 주신 대로 한 건데.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y, Jeff. Good, good. How about yourself? Well, like what date? You just can't. That. Morning, Kevin. Okay, bye. 미국 같은 경우는
같은 미국이라도 동부하고 서부하고 시차가 이제 3시간이 있으니까 모든 업무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분주하게 이렇게 여러 콜을 하게 됩니다. 모듈 영업팀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유틸리티, 또 하나는 레지덴셜로 나눠져 있고요. 유틸리티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전력청 같은 이러한 큰 프로젝트 진행하는 시장을 말하고, 주택용 시장, 레지덴셜 혹은 C&I 시장을 담당하는 파트가 따로 있고요. 특히 레지덴셜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부터 미국에서 점유율이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마켓 쉐어의 28%를 지금 확보를 하면서 2-3위와의 거리는 더욱더 멀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뿌듯한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약간 느꼈더니 벌써 맛있는 건 없어진 것 같은데, 저희 회사가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컴퍼니 런치를 하고 있어요. 사기 증진을 위해서 좀 저희 법인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있습니다.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샌드위치, 주재원의 이제 주제인데, 뭐 장단점이라든지 혹시 이런 게 있으신가요?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해외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고, 특히 비즈니스적으로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많이 일을 하게 되지 않나. 이유로 하자면은 매일 기말고사를 같은 경우는 주재원이 어떻게 하면 주재원이 되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선 첫 번째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하고 간절한 염원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의외로 그 찬스는 되게 뜻하지 않은 때에 찾아오는 거예요. 아마 제 인력팀에서 당신들을 계속 와치오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미리 노티스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갈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랬을 때 뭐 이게 기회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찾아온 기회 놓치지. 자, 이제 가서 일들 하세요. 네. 밥만 먹을 거야. 일도 해야지. 저는 먼저 지금 또 미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경험도 많이 살 수 있고, 특히 주전이라는 기회가 이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그 능력을 항상 만들어 나가면서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We moved over pending a schedule but not delivered yet. 44. 굉장히 진지하게 생기고 있는데요. 65.23 with everything. Did we ever check with Steven for a 0.8 megawatt? TV. 똑바로 해. 찍을 때. 응? 샹이. 영업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판매 수금 채권. 자, 지금 시간이 3시 정도 됐는데요. 이 시간이 제일 집중이 안 되는 시간이죠. 역시나. 아, 지금 업무 시간에 뭐 하십니까? 다들. 내가 얼굴이 좀 구수하게 생기긴 했는데. I'm kidding. 과장님은 SPI 좀 어떠셨나요? SPI요? SPI는 진짜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과장님. 네, 우리 저희 선배님. 네, 브이로그 선배님. 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 브이로그 찍으신 거 봤는데 되게 아직은 어색함이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저희 또 트레드쇼에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원래 이렇게 부스마다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조그만한 그런 것이 많이 받아왔어요. 그 중에서 제일 특이한 거. 제 테이블에 있는. 한번 그런 거. 내가 더 특이할 것 같은데? 뭐가? 나는 안 봐. 나는. This is competition. 여기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저장을 해서 캠핑할 때 이제 이걸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flashlight, USB 이런 배지도 SPI에서 나눠줘서 홈쇼핑가요? 홈쇼핑 1588 벨이 원래 한국말을 잘 아니 왜 말이야? 아 주머니가 왜 터져? 아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루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퇴근하는 기분을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죠. 퇴근 안 할 건데. 과장님 그래도 퇴근하셔야죠. 과장님도 하셔야 다 저희 후배 사무실. 회원이 안 하면 되죠. 이제 브이로그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전에 대해서 사실 궁금하신 부분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잘 답변이 됐을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전이 되고 싶은 분들은 꼭 준비를 잘 해가지고 항상 기회가 오면은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큐셀 북중미 법인 항상 응원해 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뭐야,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 놓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더라고.